백제 왕신사. 여기서 왕이라는 거 아니고 여기서 일본서 역사에서는 백제 왕족을 말합니다. 백제 왕족의 사당입니다. 지금 현재 있습니다. 이것은 일본 왜 왕실에서 세워준 겁니다. 사당을. 우리나라에 백제왕 사당이 있습니까?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라는데, 오사카는 부가 있고 그 안에 히라카타시 조그만 시들이 있습니다. 물론 작다고 해도 지역은 큽니다만, 거기에 백제 왕족 사당입니다. 선광을 모신 사당입니다. 이건 입구입니다.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? 이거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? 도리라고, 도리. 그렇죠? 도리. 도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새가 있다고 써요. 새가 있다. 새조자. 있을 거죠. 이게 도리입니다. 도리. 왜 저러한 그 사당 입구에 이러한 도리를 세웠을까요? 이게 사실은 솟대입니다. 어떻습니까? 우리가 고대 한반도에서는 소도라고 그래서 뭐 고구려 백제 시대 저 부여 땅, 만주 땅이죠. 부여 땅에서 천신 제사를 했습니다. 이때 소도의 제사를 지냅니다. 예, 그래서 솟대를 세워야지, 솟대. 이거 새, 새를, 그래서 새를 앉혀놓고 긴 대에다 앉혀놨습니다. 이 새는 주로 기러기를 말합니다. 기러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솟대를 만들었던 겁니다. 이 솟대의 발자취가 이 도리입니다. 조고 아니면 조고.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일본에 가보면 저 백제인들이 이미 고대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시대부터 서기 2300년 전부터 1700년 사이 그 시대에 사가현, 그 규슈의 요저 사가현에 요시노 가리 사도라고 하는 요시노 가리라는 그 고대의 그 백제 농업 터전들이 있습니다. 거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. 요시노 가리라고. 지금 그저 일본 고고학교 회장하는 니시타니 다다시 교수. 서곡정이 이분 지금 은퇴한 저같이 은퇴한 교수입니다만 니시타니 다다시 일본 고고학교 회장입니다 현재. 아 이분이 발굴의 그 모든 이론을 밝힌 분인데 백제 농업의 터전이라는 겁니다. 저하고 5년 전에 영암에서 한 역사 박물관 그 건립 그 강연을 가진 일인데 강연 같이 할때 백제 농업이 일본에 건너간 걸 이분이 밝혔었고 이분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. 작년에는 저와 같이 공주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각지는요, 이게 다니면 다, 밟고 다니면 다그 백제입니다. 그 백제.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요, 남의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.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여긴 일본 분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, 여러분이 일본 가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대전이고 뭐 어디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일본 사람들 와서 가만히 있으면 일본 사람인지 모릅니다. 전철에도 요새는 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?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또는 일본 사람들이 그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왜 그럴까요? 생김생김이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도쿄 대학의 하니와라 가즈로라는 교수가 인류학 교수가 있었습니다.
이 한양대 가수로 교수, 이분은 인류학 교수입니다. 일반 역사 교수가 아니고 사람의 해골이라든지 뼈를 연구하는 인류학 교수입니다. 이분이 지난 1995년에 일본 전국의 교수들, 인류학 교수들의 그 연구를 함께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밝힌 걸 보면요, 일본인의 75%에서 90%는 조상이 도래인, 한국 도래인이라고 이분이 밝힙니다.